like 100 years ago. Life was easy then, or is it just the way the mind works? 소금빵이라고 들어봤어요? Salt Bread Harfian. 소금빵이 한국에서 진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금빵으로 정말 유명한 카페에 왔습니다. 너무 맛있다. 와, 진짜 그냥 밍밍한 빵이어서 맛이 없을 줄 알았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 제 친구 온에게, 카자흐스탄에서 온에게와 함께 카페 호핑 빌러 갈 거예요. 안녕하세요, 온에게입니다. 온에게 카자흐스탄 친구인데 진짜 한국에 산 지 몇 년 됐지? 9년. 그리고 한국어를 진짜 내가 만난 외국인 중에 너무 제일 잘해. 사라져. 민망해. 그리고 외국인인데 한국 개그가 진짜 대박이야. 하여튼 그래가지고 너 성수에 대해 되게 잘 알잖아. 성수, 어. 그렇지. 성수. 거의 약속이 잡힐 때마다 성수 아니면 가로수길. 아, 진짜? 성수 근데 완전 진짜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플레이스 중에 하나거든요. 맞아요. 근데 거의 one of the best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그 외국인들이 여기 잘 몰라, 맞잖아. 많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 그니까 외국인들 잘 모르고 특히 여기 팝업 스토어 같은 거 브랜드 팝업 스토어가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하프 오브 핫 플레이스고. 맞아요. 팝업 스토어랑 그다음에 여기 약간 독립 브랜드 위주로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독립 브랜드가 뭐야? 그러니까 약간 프랜차이즈 말고 이제 개인 뭐 소품 샵이라든지 그니까 아니면 개인 뭐 옷 판매한다든지 그런 게 좀 많아가지고 그게 무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무료 데이트하기도 진짜 좋은 것 같아. 어, 맞아요. 그치? 진짜 볼 게 너무 많아. 진짜 여기만 진짜 다 일일이 돌아다니고 그러면 거의 하루 종일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수는 진짜 여러분 곳곳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와! 왜? 나를 발견했어. 어디? 여기. 역시 온에게 웃겨. 와, 여기 약간 돼지고기 좋아하나 봐. 여기도 소금빵이 유명해서 이렇게 줄을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요. 우와, 가방이 너무 작은데? 너무 귀여워. 그니까 이게 수제 가방인가 봐. 아, 그래. 맡고 싶은 온에게가 특별히 좋아하는 향수샵을 소개합니다. 여기가 아메리칸 브랜드였나? 할아버지 공장. It's a really big cafe. Very, very, very huge cafe. 공장을 딱 봐도 개조한 느낌이 나죠? 그리고 여기는 먹을 음식들도 있어요. 피자라던가, 뭐 샐러드, 리조또, 스테이크까지, 파스타. 밖에 안 예쁘다? 우와, 밖에 너무 예쁘다. 포도? 어디? 여기. 대박. 와, 여기 규모가 되게 큰 곳이고 오래전부터 유명한 성수의 카페예요. 멘트지가 멋져 보이는데.
이제 극흥정. Lights out in my favor. Too many ways been in your place. There's delays. Added up the signs, it was on the table. Driving and vibing, bring the beat later. Wanna make it bigger, just a little bit of. They were showing up to my space, I'm a fashion dealer. I'm your biggest bidder, meet me in the middle. I just don't wanna see. 귀여워. 그래. I'm thinking to buy this Shura icon. I think it's gonna be really cool when I wear it in New York. 이는 옹근당알? 옹근당알. 나 이거 먹어봤어. 와, 케이크 대박이다. 진짜 맛있어. 유명하네. 생딸기 정도 너무 맛있겠다. 야, 이거 미쳤다. 미쳤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또 여러분 여기 성수 오면은 이렇게 구두라던가 수제화를 살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 원래 성수는 수제화 거리로 유명한 곳이에요. 신발 공장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신발 공장이 폐허가 되면서 이제 대형 카페들이 대량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성수가 이제 핫플레이스로 되었습니다. 나 천재 아니야? 진짜 미쳤어 미쳤어. 네이티브 심쿵 서울러 대박이야. 서울 LT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 하여튼 그래가지고 성수에 오면은 카페뿐만 아니라 수제화 거리 쪽도 가서 꼭 수제화도 꼭 사세요. 진짜 질이 너무 좋고 또 나름 합리적인 가격이니까. 원액이 알고 있었어? 몰랐어. 몰랐어? 어. 아 진짜로? 진짜? 진짜로. 그래가지고 공장들이 이제 폐허가 되면서 거기 이제 대형 카페들이 들어오면서 왜냐면 폐허니까는 그 땅값이 쌀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감각적인 카페 사장님들이 여기에 감각적인 카페를 오픈을 하면서 이렇게 성수 카페 거리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지금 이거 짱이.